먼저 좀 듣고 저희가 금요 초대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저희가 음악까지 왜 틀었을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유튜버 한 분을 지금 초대를 했는데 평범한 대학생으로서의 일상 또 장애 여성 당사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양한 콘텐츠로 보여주고 있는 유튜버 구르님입니다. 장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이 편견을 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분이죠. 구루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구루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왜 틀었냐면 입구가 저희 KBS가 여러 곳이 있고 이 택시가 또 어느 입구인지를 늘 혼란스러워하니까 네. 오는데 좀 눈도 오고 뭐 날도 춥고 힘든 걸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루님이 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일단 눈이 많이 와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네, 장애인 콜택시 배차가 많이 맞아요. 길어졌어요. 그래서 생방송이니까 이거 늦으면 정말 대형사고다 싶어서 미리 준비하셨는데도 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도착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아마 구루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10대 때부터 이걸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몇 살에? 저 17살에 시작했습니다. 17에? 네. 그럼 경력이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경력이라 하긴 좀 어색하지만 유튜버 경력? 네, 6년 차 유튜버입니다. 와, 그럼 꽤 오래되셨네. 지금 네. 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때 17에? 네, 사실 어린 나이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요즘에는 워낙 콘텐츠 시장이 발달하다 그렇죠?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어린 막 초등학생, 중학생 분들 그렇죠. 크리에이터 분도 계시게 되고 해서 네.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영상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뭔가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매체가 유튜브겠다 싶어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뭐 채널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뭐 소개팅하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네. 뭐 장애와 관련된 내용까지 굉장히 다양하던데 영상 콘텐츠 이런 주제를 이렇게 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세요? 네, 막 사실은 어떤 선별해가지고 정하는 과정이 복잡하진 않고요. 그때그때 이 얘기는 좀 해야겠는데 생각이 들면 만드는 편인데 아무래도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들 같은 거를 섞어서 그런데 또 너무 무겁지 않게 제식대로 조금 재미있게 이걸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장애 인권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딱 인권 얘기만 하는 사람은 예. 또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장애 얘기를 많이 꺼내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어쩔 수 없이 제가 저의 가장 큰 일부분이 장애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때도 조금 메시지를 담아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라는 것과 네. 내가 가진 장애라는 것과 그거 두 가지를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려고 네. 맞춰가려고 하시는데 지금 뭐 임세정님께서도 구루님 구독하고 지금 책 또 사서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게 돼서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역시 유튜버들을 다 뭐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휠체어 꾸미기로 아주 처음에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네. 그걸 휠꾸라고 표현하던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 일단 휠체어의 바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또 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거기를 이제 스포크가드라는 그 원래는 자전거 바퀴살에 쓰이는 그 동그란 판 같은 게 있어요. 판. 네. 네. 근데 그 판을 되게 아름답게 꾸며서 그림을 위에 그린다든지 프린팅을 한다든지 해서 휠체어 이미지를 확 바꿀 수가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프레임을 도색한다든지 아니면은 방석이나 등받이 천을 간다든지 해서 굉장히 개성이 있는 휠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 이건 직접 하세요? 이 도색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네, 제가 이달의 그림이나? 휠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휠체어를 컨셉에 맞춰서 꾸미고 그거를 네. 화보를 남기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총 기획을 했었고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고 그런 걸 또 직접 작업으로 옮겨주는 친구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어요? 이달의 그 네. 휠체어? 다 너무 좋아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그
썰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썰매를 끄는데 아 21세기니까 전동 썰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동 휠체어를 썰매처럼 꾸몄어요. 만드셨군요. 네, 그래서 바퀴에는 그 우리 리스라고 하죠. 그 동그란 풀을 달고 이제 천을 덮어가지고 그래도 금색 칠을 해서 산타 썰매처럼 만들었었는데 네.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번에 조회수가 확 떠가지고 지금 좋아요만 17만을 받았고요. 구독 뭐 이런 게 아니고 좋아요만 17만. 좋아요만 17만 받았고 정말 몇백만 조회수가 나와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가장 인상 깊은 그러네요. 회수였습니다. 야 이걸 어떤 컨셉으로 본인이 그게 정해서 네. 같이 디자인도 해보고 그걸 꾸며보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와 재밌네요. 전공이 뭐 미대인가 그랬어요. 그런 거 꾸미시고 그러시길래 했더니 네. 전공이 사회학을 전공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네. 예. 이걸 택하신 이유는 뭘까? 이게 장애라는 주제와 관계가 있을까? 있나요? 사회학? 네. 사실 미술엔 전혀 소질이 없고요. 네. 원래는 이제 영상을 어릴 때부터 만들다 보니까 뭐 언론정보학과나 미디어학과에 그렇죠.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는 어쨌든 간에 그 영상이라는 매체로 가기 이전에 네.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지금 있고 혹은 좀 그 기저에 깔려있는 불평등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잘 알아야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물론 영상 만드는 것 자체도 너무 즐겁지만 저는 그 안에 내용을 좀 더 잘 만들고 싶으셔서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불평등을 다루는 학과로는 사회학과가 네, 가장 나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택했습니다. 선택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공부할 때 굉장히 즐겁고요. 일단은 그래서 약간 내가 머릿속으로만 혹은 몸으로만 감각했던 것들을 이미 이론으로 좀 풀어내 정리한 사람들이 있구나를 배우는 게 되게 즐겁고 그러네요. 네, 근데 뭐 또 엄청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아니어서 공부가 즐겁다고 말하기엔 좀 머쓱하네요. 자기의 삶과 얼만큼 누구나 공부라는 게 그게 연결이 될 때 더 흥미로워지는 거고 네. 예. 대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이제 KBS 들어오는 입구 찾는데도 저희 가끔 별관에 내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창 또 찾아서 오시느라 네.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건물이 저희가 다른 건물도 있으니까 이 대학생활도 계단도 많고 맞아요. 언덕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시설의 문턱들이 사실 좀 높은 편이잖아요. 직접 다니시면서 지금 또 서울대학교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그 섭외공이라는 거에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네. 본인이 느낀 거 말고도 다른 분들이 느끼시는 것들도 아마 많이 얘기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불편한 점,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대학생활에서. 일단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시설이 불편한 것도 가장 크지만은 네. 일단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어서 맞아요. 캠퍼스 자체가 너무 넓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옮겨 다닐 때가 택시를 계속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걸을 수도 없는 거리가 있죠. 네. 네. 이렇게 또 언덕도 굉장히 높고 많고.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그래서 이동 지원 차량이 있긴 한데 그게 지금 현재 캠퍼스에 단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네. 모두가 타는 게 한 대라는 네.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학기 전에 정해놓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라면은 사실 뭐 동아리도 가고 싶고 아니면 가고 싶은 데가 많죠. 네, 약속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약간 수업만 들어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대학생의 생활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있는데 그걸 장애학생들은 지금 잘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면 물론 저희 학교는 굉장히 잘 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지만 네. 그렇지만 되게 새로운 어떤 복지나 서비스 같은 걸 시도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안 해본 좀, 거니까. 네, 보여요. 그래서 예. 조금만 바꾸면 더 수월해지고 학생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례가 없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어떤 네, 딱 정해져 있는 것만 하려는 그런 학교의 움직임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요구하고 근데 또 지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졸업하면 또 원점이 되고 다시 네, 또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네. 실제로 변화를 좀 이끌어낸 사례는 없나요? 그 섭외공에서? 아, 네. 섭외공에서 되게 많이 자랑을 하는 게 네. 샤로잡을 지도라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도? 네. 네. 근데 이 지도는 뭐냐면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자주 가는 식당 같은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역, 그다음 샤로수길 이 세 구역을 모두 조사를 해서 휠체어로 들어가기 편한 식당들을 다 추렸습니다. 아~ 저희가 한 800곳 돌아다니면서 800곳? 네, 다 자로 재가면서 문턱이 얼마고 문틈은 얼마고 하는 걸 재서 다 지도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수업 말고도 친구들이랑 약속도 잡아야 되고 그렇죠. 뭐 교수님이랑 회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장애 학생들은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나 때문에 이게 못 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먼저 정해버리면은 참 네, 난감하잖아요. 난감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일부러 변명을 하고 안 갈 때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 일로 좀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네, 한 행사의 네. 학과인데 학과의 행사인데 그게 뭔가 나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정당하지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좀 이렇게 약속을 잡고 회식 자리에 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에서 지도를 만들었고 또 32곳에 가게 직접 경사로를 깔기도 했습니다. 아, 직접이요? 네네네. 그거는 그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경사로 비용은? 네, 저희가 그 관악구 복지관이랑 협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하고 협상을 할 테니 이 경사로 설치를 해주세요. 도와달라. 해서 같이 작업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데 네. 참 공간들도 워낙 작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맞아요. 자, 앞서 그 혼자 밥을 드실 때가 꽤 있다라는 네. 말을 영상에서 제가 본 적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아싸라서 혼자 밥을 늘 혼자 밥을 먹는다. 아싸는 뭐 아싸라는 게 뭐지? 아싸? 네,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이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네. 아싸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아, 네.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아싸인 거예요? 아, 또 제가 항상 친구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네. 또 제 대학 친구들이 너무 서운해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 물론 저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잘 두루두루 지내는 근데. 편인데 또 이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전공이나 수업이 달라서 같이 못 만나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도 하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사실 갈 수 있는 식당도 조금 한정적이고 또 이동 지원 차량 시간에 맞추려면은 그냥 그거 타고 기숙사로 와가지고 혼자 밥 먹거나 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요. 예. 그래서 아, 뭐 친구 없어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 의미군요. 네, 요즘에서야 좀 고민이 되는 게 저는 워낙 좀 활발한 성격이고 그러시네요. 네, 또 이게 친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막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랬을 때는 이 환경 자체가 정말로 인간관계를 쌓기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 성격이 저처럼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네, 잘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최근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인간관계를 한다는 게 참 장소 이동도 많고 네. 예, 뭐 만나야 될 일도 많고 맞아요. 그게 다른 거죠. 연극 무대에도 서보셨고 또 장애에 관한 메시지가 담긴 광고에도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과정들은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맞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또 느끼는 건 뭘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예. 하고 있는데 일단 저 역시도 사실은 뭐 지금 봤을 때는 막 휠체어로 예술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하니까 장애에 대해서 너무 막 떳떳하게 다 밝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 역시도 제가 몸을 움직일 때 늘 신경을 쓰고 아직도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럼요.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남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런데 연극 무대를 서보면서 몸으로 하는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의 어떤 어색해 보일 수 있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걸 자연스럽게 보여줘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 하는 역할로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좀 제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움직임 하나 내가 타인의 신경 쓰는 그 하나를 느끼시기도 하고 네.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네. 그걸 또 돌려주는 거죠. 연극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또 네. 타인들은 그걸 또 보시면서 또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드라마 중에서도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네. 지난해 정말 큰 인기를 끌었고 이 극 중에 우영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기도 하고 또 우영우가 느끼는 그 감정을 대리로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떠세요? 우영우와 비슷한 시선을 받았다고 느끼실 때도 있으셨는지 또 명문대도 다니고 유튜버고 장애인이고 도리어 또 주변 사람들은 너가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어보시진 않았는지 네네 사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오히려 더 좋은 상황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너가 거기에 올라가게 되는 원인은 어쨌든 장애가 있어서지 그러니까 거저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전자의 경우에는 저 스스로 약간 늘 주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회학과생들이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도 어떤 위계가 있을 거고 분명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도 있을 거니까 그걸 저는 부정하려는 마음은 없고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본인이 위치에 섰을 때 그걸 증명하라고 압박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는 특혜 받아서 여기 온 거 아니냐 혹은 뭐 노력도 안 했으면서 지금 거기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그러니까 넌 증명을 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전 상당히 정당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한테도 특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뭐 반박하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나름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한테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정당한 절차로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굳이 나 노력해서 여기 온 거야 라고 네.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것처럼.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즘에 좀 공정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런 뭔가 이런 거에서 대화를 더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그 영상 중에서도 워낙 영상 많이 올리셔가지고 네. 그 안에서 보면은 참 인상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제가 뇌성마비 장애인이 된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문제를 좀 제기하셨고 근데 이유는 안 알려주셨고 네. 어떻게 이거는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왜 휠체어를 타냐? 왜 장애인이 되었냐? 왜 되었냐? 네, 나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인데 이게 뭐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서 건네는 질문들이 아니라 그냥 막 지하철 타다가 모르는 사람이 툭툭 아니면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휠체어를 만지면서 툭툭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받은 질문들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길 가는 분을 갑자기 붙잡고 뭐 왜 지금 어떤 나이가 드셨어요? 네, 나이가 드셨어요 라든지 네. 뭐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라든지 네. 이런 걸 갑자기 물어보지 않는데 무례한 거죠? 네네네.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답변이 있거나 혹은 이 사람이 질문하기 쉬운 상대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그 장애를 가지게 된 순간이 중요하게만 여겨질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건 과거의 일이기도 지나간 하고. 지나간 일인데. 네. 그리고 낮게 되는 장애인을 원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근데 그럴 때 저는 과거 혹은 미래의 장애인만 바라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재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 이유를 안다 한들 뭐 그게 무슨 네,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러면 과거를 그렇게 다 헤집어 살 필요가 있나 네.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재에 좀 집중해달라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얼마 전부터 지금 뉴스 보도 장애인 관련된 뉴스 보도 중에는 이동권 투쟁에 관한 네. 것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부담스러우시긴 하겠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어떠세요? 네. 이게 만약에 대표성을 이쪽에 부여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런 문제들. 이거 사회적 문제들. 사회학도로서. 네. 갑자기 부담이 되네요. 네. 굉장히 이제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들이 그냥 SNS에서 혼자 떠드는 거여더라도 그걸 자꾸 막 퍼지고 그쵸. 다른 사람들한테 막 캡처돼서 돌아다니고 이러더라고요.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악플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이동권 투쟁을 둘러싸고 저는 가장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난들은 장애인을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같은 생각을 해야만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떤 비판을 할 때도 모두 니들이라고 칭한다던가.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비장애인들 다 생각이 다르듯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어쨌든 저는 투쟁하는 분들에게 모든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 혹은 그냥 넘어서 온 사람들이 얼마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네. 과거의 투쟁가든 그렇죠. 지금의 투쟁가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뭐 지하철 나가서 뭐 그런 걸 할 수는 그렇죠. 없더라도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인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동권은 저한테도 너무나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도 계속 이동권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정당하지 않은 비난들은 그냥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제 속에서 또 잘 삭히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라는 네. 책을 내셨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계기로 아까 책 읽으신 분도 계셨지만 네. 이 부분은 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끝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네. 그 한 번 추천을 책에 네. 추천을 여기서도 해주셨어가지고 네.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책에서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좀 다 좋지만 저는 특히 챕터 3 그러니까 장애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 챕터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장애인인데 또 거기서 여성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삶은.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 교차성들이 되게 매끄럽게 이야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초대에서 유튜버로 작가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의 뉴스 브런치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